자, 북한이 생각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대북 어떤가요? 제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김정은이 나라를 한 톨까지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나 봐요. 아, 그게 먹을 게 없는 게확 느껴지는 게 뭔지 네, 아세요? 얼굴이 부었습니다. 예, 네, 그, 저 아저씨도 뭔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같이 다이어트 하나? 북한에 자, 밥이 없나 보다. 네쌀 나눠줘, 이 새끼야. 아, 맞네. 자, 그리고 화폐 찍을 종이가 없어서 없고 잉크도 없을 정도로 지금 북한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좀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자,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집값 고점 힘 실은 정부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객관적 지표로 보면은 주택 시장이 안정 국면을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제 집값이 잡히는 초기 국면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타기를 그래요. 이게 좀 하셨는데 애매하네요, 진짜. 보니까 지표를 갖고 와서 야! 지표! 경제부총리 무시해!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지금까지 많이 객관적인 했지만. 지표를 보면서 주택이 이제 안전 국면에 진입했다고 얘기하잖아. 진짠가? 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서울 동남권의 매수 수급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좀 네네.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표들을 가져와서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객관적 지표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집값이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되는 것 같아라고 외치는 거네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의심할 게 있어. 네. 겨울엔 이사를 안 해.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부터 뭐 2018년도, 19년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겨울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네, 겨울에는 이사를 잘안 간다. 겨울에는 원래 이사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겨울에는 이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집을 잘안 사거든요. 마법인가? 잘한 건가? 집을 잘 마법인가? 원래 집을 안 사, 겨울에는. 그래서 보통 한여름이랑 겨울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 쪽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데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 거를 한번 가져왔어요. 다른 것도 월별로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겨울쯤 이제 가을쯤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뚝 떨어지죠. 그죠, 그죠. 거래량 추이가.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요. 그냥 거래량만 줄어든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네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예, 어찌됐든 중요한 것보다, 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요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야? 안정 국면이라는 게 네네. 지금처럼 고점인 게 안정화되고 있다. 고점에서 횡보하는 게 안정인가? 이런 느낌으로 말한 표현이지도 않을까요? 그것도 맞디. 그것도 맞디. 이것도 안정이지. 고점에서 횡보한다. 어찌됐든 뭐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겨울엔 추워서 이사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원래 안 하는데. 원래 겨울엔 이제 원래 부동산 거래가 별로 없어요. 원래 없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스타그래프트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요? 네네. 이제 대만과 중국과 미국이 3자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싸운데? 아,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느냐? 봤더니 이제 바이든 8천억 대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죠. 네. 중국이 반발이 불보듯 뻔하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라 그랬느냐? 중국 대만 독립 죽음의 길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야, 너네 뒤지고 싶냐? 세다. 야! 말하는 게 야불이 터는 게 장난이 없네. 니들이 갑자기 무기를 사? 너네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너희들이 지금 사는 무기는 뭐야? 너희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무기를 가지는 이유가 우리 중국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죽을 것이다. 독립은 죽음의 길이야.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 바이든 중국 대만 공격하면 사태 개입, 미국의 책무다! 라고 바이든이 한마디 더 해줍니다. 와, 침공하면 미국도 참전할 끼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느냐? 중국 대만 침공 현실화, 미국과 군사 대결 피하지 않겠다. 중국도 미국과 싸운다고 한 아, 거예요? 그렇죠. 야, 너네 대만 애들 무기 샀어. 죽을 준비하니까 바이든이 야, 우리도 개입할 수 있어. 하니까 중국이
나 니들이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함 뜨자. 아니 미국이 뭐라느냐? 네. 알박기래요. 빡친 미국이 알박기를 하면 이거 중국이거든요. 중국 알박기 하는 집들인데 중국이 잘하는 알박기를 아. 이제 미국이 알박기를 합니다. 어떤 알박기를 했어요? 이제 갑자기 대만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 야, 우리 집에 미군 있지롱. 아, 너희가 혹시나 미사일을 슝 쐈는데 미군 기지에 떨어지면? 죽대는 거야. 무조건 미군 쳐들어온다. 아. 야,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야. 우리 집에 이제 알박기 이제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미군이 훈련 받으려고 대만에 와 있다고 하는데 오. 아무튼 미군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 네, 알박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대만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옛날에 중국 편이었어. 알고 계시죠? 그쵸 그쵸. 그러다가 대만 편이었어. 그러다가 중국 편이었어.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러다 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갑자기 대만이 쫄리니까 네네. 사실 우리 집에 미국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 우리 집 들어와서 잘못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잘못 들이받으면 어떻게 된다? 남의 집 이거 보상해줄 된다. 그렇죠. 항공모함이 온다. 그냥 나는 우리 집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실수로 직진하면은 이거 집 건물값 물어줘야 되죠. 미국이 이제 대만에 알박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대만 총통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거 사실이니까 하지 마. 하지마.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랑 대만이랑 무슨 관계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인가 나눠진 나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장제스의 국민의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1946년에 내전을 하죠. 네네. 내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국민당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오쩌둥 공산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기면 토지 개혁해가지고 지주들의 땅을 빼, 야, 이 뭐야, 이 깡패인가? 지들의 땅을 빼앗아서 가난 농민들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국민의당이 이제 도망을 가요. 네. 이제 전쟁에서 패한 국민의당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 밑에 이제 대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눠졌어요. 도망갈 때 뭐래 문화재도 다 문화재 왜 갖고 갔는지 모르게 문화재 정부 왜 가져가지? 몰라요. 문화재 다 들고 도망갔습니다. 네. 문화재 다 들고 도망가고 60만의 국민의당 군대와 200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 갔는데 문화재는 왜? 아무튼 뭐야 문화재부터 챙겼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뭔가요? 중국에 전통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 문화재가 지금 대만에만 있어요. 대만에 있습니다. 이 형님께서 가지고 갔어요.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죠. 가져갔어. 자 그리고 한때는 이제 대만의 편을 미국이 대만의 편을 들었다가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 유엔에서도 이제 누구를 중국으로 밀어야 되느냐. 야 네가 중국이냐 얘가 중국이냐 하다가 이쪽 중국을 밀어줬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대만 쪽을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래 같은 나라였지만 이게 쪼개진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알박기 이거 신의 한 수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서 만약에 너네 대만 이렇게 싸우면은 미군 개입하면은 우리나라도 왜 끼지 않을까? 다 좀 있잖아요. 오커스에서 네. 막 이제 대한민국도 들어오라 막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가야 되나? 이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참 웃긴 게 미국이 네네. 뭔가 좀 최근에 20년 안에 전쟁을 다 졌어요. 네네. 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왜 자꾸 져? 미국은 갈 때마다 져 전쟁을. 패배. 철수만 해. 그러니까 그건 이상해. 배틀크루저 한 부대 되고 그래서 왜 자꾸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나 이제 탕피 소모하려고. 아 그런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대만이랑 중국 둘 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조금 대만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탑종에서 알박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대놓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도 군사대결 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진짜 이제 가열차가 어느 순간 소외당한 친구 있죠. 이 사람은 소외당하고 있어요. 야 원래 니들은 나랑 싸워야 되지 않냐? 아 그쵸. 아 그런데 얘가 소외당할 때 하는 짓이 있어요. 뭔가요? 그 한 발씩 쏴. 우리 저 친구는 아 외로워 하면서 피웅피웅 쏘거든요. 요즘에 외로운가 봐요. 피웅피웅. 좀 대만으로 이제 집중되니까 이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좀 섭섭해 하고 있어요.